안녕하세요, 마구리맨입니다. 여기 진짜 핫한데죠? 산골. 그래서 가봤습니다. 옛날에 몇 번 가봤는데 뭐 오래되기도 했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뭐 점검차 가봤어요. 어떻게 옛날이랑 똑같이 나오나, 유명해져서 덜 나오나. 근데 분위기는 옛날이랑 똑같아요. 너무 좋죠? 동네에 있는 오래된 찬스 이런 느낌. 찬스 아실래나? 뭐 제 구독자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. 낚싯대도 이빨이 돼 있고. 소주, 맥주, 뭐 안주 2만원대, 3만원대예요 근데 이게 비싸지 않은 게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안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. 자, 동영상 찍으니까 다 피하네요. 그래, 피해라. 자, 첫 번째 안주, 스파게티. 옛날 느낌의 스파게티죠. 토마토. 토마토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? 하여튼 옛날 스파게티 맛이에요. 그리고 떡볶이. 봐, 이거 뚝배기에다 자글자글자글. 이게 진짜 뚝배기 나오냐 그릇에 나오냐의 차이거든요. 이 비주얼이 끝났죠. 그냥 이거는 벌써 해장되는 거야, 이거는 벌써. 아, 국물도 끝내주고 떡도 쫀득쫀득하고. 땜뿌라도 맛있어. 그냥 여기는 뭐 다 맛있어요. 요거에다가 소주 한 잔씩. 그리고 근데 이때가 3차 때라서 뭐 정신 없었습니다. 영상도 정신 없이 찍었고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계란말인데, 야, 이 비주얼은 뭐 저거 있잖아요. 뭐 식빵에다 계란 입혀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올려보면 아, 치즈가 있어 안에. 역시 이게 기본 안주예요. 이러니까 여기가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. 자, 그리고 이게 메인 메뉴입니다. 이게 메인 메뉴 칠면조 다리. 응? 칠면조 다리다. 저 식빵은 언제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식빵도 있더라고요. 칠면조 다리가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요새는 파는 데도 별로 없고 잘 안 먹게 되는데, 야, 이거 맛있어요. 이거 맛있더라고요. 식빵에 칠면조 다리에 뭐 이 정도에 3만원대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산골 아직도 살아있어. 이만 마구리맨입니다.